로마서 제8장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.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. 탄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. 다만 어깃장이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어깃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특히 정치 뉴스에서 말이죠. 아 물론 일상에서도 야 어깃장 놓지 마 이런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. 자 과연 어깃장은 뭘 말하는 걸까요? 옛날 선조들이 살았던 집의 문을 잘 보면 말이죠. 바로 이 어깃장이 있습니다. 보통 입구가 넓은 부엌문은요. 여러 판자를 띠처럼 만든 나무에 못을 박아 연결했는데요. 그런데 나무가 어때요? 습기에 약하죠. 쉽게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. 이 때문에 틀어지지 말라고 판자문에 띠처럼 만든 나무를 대각선으로 덧붙이는데 이걸 어깃장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런데 대각선으로 붙이는 어깃장의 모양이 어때요? 삐딱하죠. 이렇게 어깃장은 어떤 일을 어긋나게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. 어깃장, 그 뿌리는 바로 어기대다라는 표현에서 왔습니다. 어떤 일을 할 때 순순히 따르지 않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참견하거나 회방을 놓는다는 거죠. 어렵게 국회문이 열렸지만 어떻습니까? 여야는 아직도 서로 어깃장 놓지 말라며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. 오죽하면은 여당 대표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자는 제안까지 다 했을까요?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, 예?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